식민지배와 전쟁을 딛고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이룩한 나라, 표현은 홍익인간이라는 이름 하에 동아시아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 이번 주제는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2000년 전으로 가야 합니다. 한반도 중남부에는 마한, 진한, 변한이라는 연합체들이 있었는데요. 원삼국 시대에서 삼국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마한, 진한, 변한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로 변합니다. 원삼국 시대 때도 사만이라는 명칭이 쓰였는데 이게 삼국 시대 때도 똑같이 쓰여집니다. 고구려 왕족 출신인 고연의 묘지명에서 고연을 요동사만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보아 북부 지방의 국가인 고구려도 사만은 고구려, 백제, 신라로 일컬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후에 신라에 의해 통일이 되면서 사만이 하나가 되어 한이라는 국가다라는 인식이 자리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1897년 고종은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는데요. 명분이 열강들의 침탄에 맞서 자주성을 강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한제국은 10여 년 만에 멸망하면서 역사에서 없어지게 되는데요. 1919년에 설립된 임시정부에 의해 다시 부활이 됩니다. 당시 임시정부에서는 추후 독립때 국명을 조선으로 할지 대한으로 할지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여운형 선생을 축으로 한 조선으로 국명을 하자는 파와 신서구 선생을 축으로 한 대한으로 국명을 하자는 파로 대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임시정부의 대다수의 요인들이 대한으로 하자는 것에 찬성을 하면서 대한으로 결정이 되었죠. 독립 후 1948년 재헌국회에서도 대한, 조선, 고려 등의 의견이 나왔으나 대한민국 17표, 고려공화국 7표, 조선공화국 2표, 한국 1표로 대한민국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조선이라는 칭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남쪽으로는 대한이라는 이름이, 북쪽으로는 조선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쓰이면서 매우 씁쓸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최종 결정되었으나 이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민국이 민주공화국의 약자가 아닌가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뭐라 하기 힘든 게 공화제 범주 내에서 표현 방식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하고 안 해도 무방합니다. 더해서 이건 옛날에 돌던 음모론 같은 건데요. 원래 한국의 영어 표기는 COREA, 코리아였으나 일본이 KOREA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음모론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거 없는 루머고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한국을 지칭하던 명칭은 코리아가 아닌 초센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인들이 쓰는 한국의 범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한, 또 다른 건 남북한의 모든 영역인데요. 남한만을 가리킬 때도 있고 우리 민족의 역사적 문화권의 통칭으로서 한반도 전체를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불과 100여 년 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한국을 일본어라고 하면 칸코쿠가 되지만 한반도를 가리키는 일본어로 하면 조센콴토가 됩니다. 중국이나 베트남도 이렇게 유사한 단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태극기는 다들 다셨나요? 태극기 참 멋진 국기입니다. 이 국기는 2011년 이전까지만 해도 박영효가 1883년에 만들었다는 설이 지배적이었으나 현재는 김홍집의 명을 받은 이응준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한 통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률상 태극기를 개양하는 기념일은 총 7번 있는데요. 3.1절,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입니다. 그 밖에도 국가장 기관이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날에도 개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1980년대 제5공화국 시절까지만 해도 오후 5시가 되면 애국가가 울려 퍼졌는데요. 그때 길 가던 시민들이 움직이지 않은 채로 가슴에 손을 얹게 되는 중간의식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폐지가 되었는데 군부대에서는 아직도 이 의식을 진행 중입니다. 각 나라마다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국가를 대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애국가가 그 역할을 합니다. 이 영상은 KBS판 애국가 영상인데요. 영상에 나오는 애국가 음원은 1995년에 광복 50주년 기념으로 KBS 교향악단이 발표한 의식의 노래 모음집 앨범에 수록된 합창 버전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음원인데요. 2017년 현재 SBS 및 지역 민방을 제외한 모든 TV 지상파 방송 채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애국가의 가락은 안익태가 작곡하였고 이 가락만이 현재 공식적인 가락인데요.
가사를 정립한 사람이 아직까지도 불분명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5년 5월 18일 기준 국가보훈처의 발표에 따르면 애국가는 현재 정식 국가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학체육관광부에서도 국가 상징으로서 국가를 규정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간습상 인정된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역할을 하는 노래, 즉 국가격 노래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이 없을 뿐이지 역사적으로도 나라를 상징하는 노래로 오랫동안 쓰였고 현재도 공식 행사나 스포츠 대회 등에서 국가가 필요하면 100% 이 노래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북한까지 우리 영토라는 것이죠. 유엔에 제출된 대한민국 헌법상 면적은 223,348제곱킬로미터지만 실효 지배 면적은 100,210제곱킬로미터입니다. 하지만 간척 등의 사업으로 영토를 늘려나가고 있어 실제 면적은 더 넓은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광복 직후만 해도 실효 지배 면적이 99,000제곱킬로미터에 불과했으나 각종 간척 사업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10만 제곱킬로미터를 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새만금, 서산 당진의 대우방조제 1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도, 시아오 등이 있습니다. 2016년을 정점으로 생산 가능 총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총 인구수는 2035년을 기점으로 줄어들 예정인데요. 낙관적인 관측이어서 더 빠른 시일 내에 인구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약 5,060만 명 정도인데요. 아시아에서 14위, 세계에서 28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인구가 줄어들 것이며 2100년 기준에는 약 3,800만 명 정도밖에 없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요. 더해서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꽤 심한 수준이어서 한국인 10명 중 5명은 수도권에 살고 있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데요. 자세한 영상은 SS 프로덕션의 세계 인구 밀도 순위 탑10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해 원칙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됩니다. 한국의 종교적 자유도는 세계 최상급 수준인데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사실상 종교의 자유가 제한된 일부 국가들이나 아예 종교의 자유가 없는 국가들과 극단적으로 비교가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종교가 서로 달라도 사람들이 큰 갈등이나 반목 없이 비교적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데요. 물론 일부 극단주의적 종교관을 가진 이들이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있으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비교적 평화로운 편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종교로는 개신교가 약 20%, 불교가 16%, 천주교가 8% 정도 차지하는데요. 기타 다른 종교로는 정교회나 이슬람교, 그리고 한국 토착 민족 종교로는 천도교와 대종교, 원불교 등이 있으나 교세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와 달리 특이한 점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반을 넘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인지 개발도상국인지 관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선진국입니다. 저의 의견이 아닌 대다수의 국가들과 국제기구, 기관들이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라고 정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인들 상당수가 물질적 성장을 정신적 성장이 따라잡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선진국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견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도 경각심을 갖고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우리가 먼저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민의식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이 매우 성장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촛불 시위나 태극기 집회 때 양측 간의 정치적 대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시위를 진행함으로써 보기 드문 현상이 보여졌는데요. 이런 것을 봐서 한국의 시민의식은 전체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72주년 광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한반도가 일본에게서 독립을 하여 국권을 회복한 날로 제가 앞서 말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한 사건들이죠. 독립운동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분들을 위해서 태극기를 달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상시의 벽을 올라 SS 프로덕션이었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한국과 북한이 전쟁을 한다면 누가 이길까라는 내용으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